글로벌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미국에서는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. 앞서 발표된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7% 상승이었고요. 잠정치는 6.9% 상승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. 이 오늘 나올 확정치도 이 두 수준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연준 총재들의 연설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최근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기조의 발언이 거세진 만큼 또 빅스텝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유럽에서도 일정이 있습니다. 유럽에서는 경기 체감 지수 발표되고요. 독일에서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일정이 있는데요. 삼성전자는 언박스 앤 디스커버 데이를 개최해서 신제품 이벤트를 벌입니다. 올해 삼성전자의 새로운 TV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하는 행사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일정 살펴봤습니다.